일부 혈전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됐던 얀센 백신에 대해 미국에서도 곧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접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 얀센 백신은 국내에 6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외부 자문기구가 얀센 백신에 대해 접종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800만 명 가운데 혈전 부작용을 경험한 15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The Janssen COVID vaccine is recommended for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nd older in the US population. 다만 백신 라벨에 50세 미만인 여성은 혈전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임신부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얀센 백신은 국내에도 공급될 예정인데 보건당국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접종 대상과 세부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화이자 백신 공장을 방문한 뒤 곧 화이자와 최대 18억 회분에 달하는 추가 공급 계약을 맺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his contract will foresee the delivery of 1.8 billion doses for the years 21 and to 23. We will conclude in the next days. 캐나다도 화이자와 최대 1억 8,500만 회분의 3차 접종용 백신을 공급받는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